어린이 여러분, 안녕! 수학이 쉬워지는 주산수리쌤 시간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물론 즐거운 일도 있었겠고 또 생각하기에 별로 안 좋은 일도 있었겠죠? 혹시 우리 친구들 밤마다 일기를 쓰나요? 일기를 쓴다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거든요. 매일매일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 적다 보면요. 즐거운 일은 더 즐겁게 느껴지고 안 좋은 일도 그저 그런 시시한 일로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참 신기하겠죠. 선생님도 매일매일 쓰지는 못하지만 오늘부터는 꼭 매일 쓰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복습부터 해봐요.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곱셈을 했었죠. 가장 평범한 곱셈인 두 수의 곱이 10 이상일 때의 방법부터요. 두 수 중 어느 한쪽의 곱이 10보다 작을 때나 두 수 모두의 곱이 10 미만일 때도 알아봤어요. 또 두 수 중에서 어느 한쪽이 10의 배수가 될 때 두 수 모두 10의 배수일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도 공부했었죠. 곱셈의 자릿수를 확인한 다음에 두 수의 곱이 10 이상이면 손을 짚고 있는 그 자리에 곱을 놓고 10보다 작은 숫자면 그 뒤에 자리에 곱을 놓는다는 것도 배웠었죠. 이것만 지켜주면 어떤 경우의 곱셈도 우리 친구들은 다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곱셈을 많이 했으니까 머리도 식힐 겸 덧셈과 뺄셈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요. 더 어려운 곱셈 문제에 도전해 볼 거예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학습 내용 정리해 봤어요. 같이 보세요. 네 자릿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큰 숫자에 대해서도 공부할 건데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뿌듯하죠? 자, 그런 다음에 두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하고 그보다는 이제 더 어려운 세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곱셈까지 같이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은 공부했었는데요. 세 자릿수가 섞인 문제는 아직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큰 수를 더하고 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네요.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다 보면 답이 네 자릿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네 자릿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주판에 수를 놓을 때는요. 한 자릿수는 1의 자리에, 한 자릿수는 바로 이곳 1의 자리에, 두 자릿수는 10의 자리에, 세 자릿수는 100의 자리에 놓았잖아요. 자, 이제 네 자릿수는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자리에 놓으면 될까요? 100의 자리보다 하나 앞자리인 바로 이 자리. 이 자리 1000의 자리에 놓게 돼요. 바로 이 자리가 1000의 자리예요. 우리 친구들, 1000이 얼마만큼 큰 수인지 감이 잘 오지 않죠?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숫자를 셀 때도 1, 2, 3, 4 이렇게 세면 1000까지 셀 때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림부터 같이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자, 네 자릿수는 다시 말해서 천 단위인 숫자인 거예요. 자, 이 네 자릿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렇게 블록이 쌓여져 있는 판 하나에는 블록이 모두 100개가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100개짜리 블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모이면 몇이 될까요? 이렇게 100이 10개가 모이면 1, 0, 0, 0 이라고 쓰고 이것을 읽을 때는 1000이라고 읽어요. 우리 친구들 1, 10, 100, 1000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는데 1000이라는 단어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1000이 4개가 되면 몇이 될까요? 그림 볼까요? 1000이 4개가 되면 이만큼이나 모이겠죠? 그럼 4000이 돼요. 4, 0, 0, 0 이라고 쓰고 이것을 우리는 4000이라고 읽어요. 자, 이렇게 천 단위의 수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네 자리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뭘까요? 자, 한 자리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바로 9죠? 두 자릿수 중에서는요, 99가 가장 큰 수예요.
세 자리 수도 가장 큰 수는 9가 모여서 999고요. 그럼 네 자리 숫자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도 우리가 9를 써서 이렇게 9999가 되겠네요. 그럼 9999보다 하나 작은 수는요? 1만큼 작은 바로 이 수 9998이고요. 혹시 여러분 9999보다 하나 큰 수는 뭔지 알겠어요? 9999 다음의 수는요? 우리가 바로 만이라고 해요. 그림부터 볼까요? 자, 9999 다음의 수는요? 우리가 쓸 때는 1, 0, 0, 0, 0 이렇게 0이 4개나 들어있는 이런 숫자로 쓰고 이 수를 우리는 만이라고 읽어요. 자, 9999 다음의 숫자는 만이라는 숫자라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네 자리 숫자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이 주판에 숫자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숫자를 각각 읽어 보세요. 자, 앞에서부터 2, 3, 5, 6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져 있네요.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 자리는 천의 자리라고 했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니까 앞에서부터 붙여서 읽으면 돼요. 2356. 그렇죠? 이것은 2356이라는 숫자네요. 자, 선생님이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내볼게요. 과연 이 숫자는 어떻게 읽는지 우리 친구들도 같이 도전해 보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과연 이 숫자는 앞에서부터 7100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건너뛰고 93이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네 자릿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읽는 것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다 보면 답이 네 자릿수, 천 단위의 수까지 나오거든요. 또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계산해도 그렇고요. 자,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하나 테스트를 해볼까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자릿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릿수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세 자릿수 3 더하기 한 자릿수 1 이렇게 하면 4가 나오니까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자릿수는 네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자릿수를 같이 알아봤던 거예요. 자, 이제는 두세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할 차례네요. 그림 볼게요. 자, 문제는 28 더하기 364 빼기 254를 구하는 거네요. 자, 이런 문제는 자릿수만 잘 찾아서 계산하면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28부터 주판에 놓아야겠네요. 덧셈에서는 숫자 그대로의 자릿수대로 이렇게 주판에 놓아주면 되겠죠? 10의 자리에 2, 1의 자리에 8을 놓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364를 더해야 하는데요. 똑같이 10의 자리부터 놓으면 되나요? 안 되겠죠. 364는 세 자리 숫자니까요. 100의 자리부터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서 364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392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또 254를 빼는 순서가 남아있어요. 방법은 똑같아요. 세 자리 숫자니까 각각 자리를 맞춰서 빼주면 되겠죠? 100의 자리에서 2를 빼고요. 10의 자리에서도 5를 뺄 수 있겠네요. 1의 자리에서는 2밖에 없었으니까 바로 4를 뺄 수가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한다? 그렇죠? 먼저 10의 자리에서 1을 빼고요. 다음에 1의 자리에서 6을, 4의 보수 6을 더해주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10에 대한 4의 보수가 6이니까 6을 더해주면 되죠. 자, 답이 나왔네요. 앞에서부터 읽어볼까요? 138이 된 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었겠죠? 자, 세 자릿수를 더하고 빼려니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계산할 때 각 자리에서만 정확하게 해주면 실수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앞에 자리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잊지 말고요. 자, 그럼 우리 주판을 직접 사용하면서 확실하게 익혀봐야 되겠죠? 두세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친구들도 주판을 앞에 놓고 털어준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같이 풀 준비하세요. 조금 전 그림에서 보았던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큰 지판에서 풀어볼게요. 자, 28 더하기 364 빼기 254였는데 28부터 10의 자리 2, 1의 자리 8을 더해주세요. 자, 여기서 364를 더해야 되는데 100의 자리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절대로 조금 전에 여기서 28을 놓았다고 10의 자리부터 더해주면 안 돼요. 364는 세 자리 숫자니까 100의 자리부터 더해주세요. 364. 1의 자리에서는 바로 4를 더할 수 없으니까 10의 자리 1 더하고 더 많이 더한 6만큼을 빼주시고요. 254를 빼는 순서가 남아있죠? 250까지는 잘 빼줬는데 2에서는 4를 바로 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10의 자리에서 먼저 1을 빼주고 10에 대한 4의 보수, 너무 많이 뺐으니까 10에 대한 4의 보수 6을 더해주면 어때요? 답이 나왔네요. 138이 됐어요. 조금 전 풀었던 문제처럼요. 계산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더하거나 빼기가 힘들 때는요. 그 앞자리에서 도움을 줘야 되겠죠? 10의 자리 계산할 때는 100의 자리가, 1의 자리를 계산할 때는 10의 자리가 항상 도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남을 도와야 되잖아요. 주판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럼 연습 문제도 몇 개 같이 풀어볼까요? 56부터 주판에 놓아야겠죠? 871. 아마 더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100의 자리 1 올리고 7의 꼬리, 머리와 함께 꼬리 두 개 올리는 거 기억하고 있죠? 1. 자, 329를 빼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100의 자리에서 3 빼고 10의 자리에서 2 뺀 다음에 1의 자리에서 9를 뺄 때 가만 보니까 1의 자리는 7밖에 없네요. 이럴 때는 10의 자리에서 1을 먼저 빼줘야 되는데 10의 자리에도 뺄 것이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100의 자리에서 1을 뺀 다음에 자, 보수 9를 더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10에 대한 9의 보수 1을 더해주면 되겠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10의 자리에서 1을 빼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뺀 만큼 1만큼을 더해주는 거 꼭 기억하세요. 10의 자리에서 한 번 더 빼면 안 돼요. 그런 다음 빼기 80 더하기 243. 자, 이 문제의 답은 761이 됐네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 같았는데 조금 전 문제 우리 빠르게 다시 한 번만 풀어보도록 해요. 56 더하기 871 빼기 329 빼기 80 더하기 243. 어때요? 다시 풀어보니까 정말 761이 나왔죠? 잘했고요. 우리 한 문제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912 빼기 308 더하기 45 더하기 569 마지막으로 78까지 빼는 문제예요. 자, 아마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912 빼기 308 더하기 45 그리고 569는요. 100의 자리에서 5를 더해야 되니까 1000의 자리까지 도움을 줘야 되겠죠? 560 마지막으로 9. 자, 그런 다음에 78을 빼야 되겠네요. 10의 자리에서 7을 빼고 1의 자리에서 8까지 빼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정답은 1140이 됐네요.
자, 와, 큰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조금은 어지럽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차근차근 잘 풀었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조금은 쉬운 덧셈과 뺄셈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곱셈 문제도 연습해 보기로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두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의 계산만 했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세 자리수와 한 자리수의 곱셈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네, 세 자리수와 한 자리수를 곱하는 문제네요. 249 곱하기 6을 어떻게 푸는지 살펴봐요. 자, 곱셈 문제를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죠? 그렇죠. 이 곱셈의 자릿수 확인하기.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니까 자릿수는 3 더하기 1을 해서 네 자리네요. 자릿수가 네 자리니까 바로 하나, 둘, 셋, 넷, 이 자리, 천의 자리에 손을 짚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더 적은 쪽에 6의 9구단을 외울 거고요. 또 249 앞에서부터 계산하라고 했었죠. 시작해 볼까요? 6, 2는 1, 2. 12는 10 이상이니까 손을 짚고 있는 천의 자리에서부터 놓으면 되겠어요. 천의 자리에 1, 100의 자리에 2를 놓고요. 거기서 손을 절대로 떼지 말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 4는 24. 역시 10보다 큰 수예요. 손을 짚고 있는 100의 자리에 2, 10의 자리에 4를 더 놓고요. 역시 손을 떼지 않은 다음 그 상태에서 다음 계산할게요. 마지막으로 6, 9는 54. 54도 10 이상인 수죠? 그래서 손을 짚고 있는 바로 그 자리 10의 자리에 5, 1의 자리에 4를 놓으면 되겠어요. 계산이 끝났네요. 답은 1494가 됐네요. 참, 10 이상일 때는 손을 짚고 있는 곳에서부터 10보다 작으면 그 뒷자리에서 놓는다는 것도 꼭 잊지 말기로 해요.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큰 집안에서 풀어볼게요. 249 곱하기 6이에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자릿수 확인하시고요. 6의 9구단 앞에서부터 6, 2는 1, 2. 12는 10보다 크니까 손을 짚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1, 2. 손을 떼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6, 4는 24. 6, 9는 54.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답이 1494가 됐죠? 자, 이 문제는 곱이 전부 10 이상이어서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 그럼 그림을 보면서 우리 곱셈 구구의 곱을 구하는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곱셈 구구의 곱을 구하는 문제예요. 이번에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니까 답이 각각 세 개가 나와야 되겠네요. 6, 8, 6, 2, 6, 4의 구구단 세 개를 외워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자 보기부터 볼게요. 6, 8은 4, 8, 6, 2는 1, 2, 6, 4는 2,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은요. 6, 6은 3, 6, 6, 1은 6, 6, 9, 5, 4. 두 번째 문제. 6, 2는 1, 2, 6, 4, 2, 4, 6, 7에 4, 2. 잘했어요. 세 번째 문제. 6, 5는 3, 0, 6, 3은 1, 8, 6, 8에 4, 8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오른쪽 보기 문제도 이어서 계속해 볼게요. 자, 6, 3에 1, 8, 6, 9는 5, 4, 6, 0은 0이죠? 이렇게 똑같이 6의 9구단 외워야 되겠네요. 6, 8은 4, 8, 6, 5는 3, 0, 6, 6은 3, 6. 6, 1은 6, 6, 3은 1, 8, 6, 7은 4, 2. 6, 4, 2, 4, 6, 2, 1, 2, 6, 9, 5, 4까지. 정말 잘했어요. 자,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하면서 풀면 여러분이 곱셈 문제를 풀 때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세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곱셈 문제 연습도 할 겸 몇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517 곱하기 6이에요. 자릿수 확인하세요.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니까 3 더하기 1 해서 1, 2, 3, 4. 이곳에 손을 짚고요. 6단을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517의 앞에서부터 6, 5는 3, 0. 10보다 큰 숫자니까 손을 짚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3, 0을 놓고요. 그런 다음에 6, 1은 6. 이번에는 10보다 작은 숫자가 나왔죠? 그럴 때는 여기에다 바로 놓지 말고 뒤로 손가락을 옮겨서 6을 놓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손가락을 역시 떼지 말고 6, 7을 외워보세요. 6, 7에 4, 2. 자, 10보다 큰 숫자니까 바로 이 자리에 놔야 되겠죠? 4는 여기서 바로 더할 수가 없죠? 4, 2까지 만들고 나니까 자, 이 문제 답은 어떻게 됐나요? 3102가 됐어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423 곱하기 6이에요. 자릿수는 마찬가지로 네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6, 4는 2, 4, 6, 2는 1, 2, 6, 3에 1, 8까지. 어때요? 2538이 되는 거 여러분도 집안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 덧셈과 뺄셈, 그리고 세 자리수와 한 자리수의 곱셈까지 많은 걸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암산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암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판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주판은 옆에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가방 속에 넣어도 돼요. 자, 주판 연습만 하고 암산 연습을 안 하게 되면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상을 잡는 연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판으로도 하고 암산으로도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머리와 손으로만 계산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덧셈, 뺄셈 문제보다 약간 어려울지 모르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자, 문제 보세요. 자, 선생님 옆으로 보이는 숫자를 잘 보면서 우리 머릿속으로 잘 계산해 볼게요. 8 빼기 3 더하기 50 10의 자리에서 5를 더해줘야 되겠죠? 더하기 1 자, 여기까지 56이 만들어졌는데 빼기 9는 어떻게 하면 되죠? 1의 자리에선 바로 뺄 수 없으니까 10의 자리에서 5를 이용해서 이렇게 10을 빼주고 자, 우리는 9를 빼려고 했는데 10을 뺐으니까 더 많이 뺀 10에 대한 9의 보수 1만큼 더해주는 작업이 남았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답은 47이 됐어요. 잘했고요. 우리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해요. 두 번째 문제. 2 더하기 8 빼기 4 더하기 60 빼기 7이네요. 2 더하기 8 빼기 4 여기서 60 마지막으로 빼기 7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정답은 59. 우리 친구들도 59가 만들어졌나요?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함께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말한 답과 여러분이 풀어서 나온 답과 같나요? 혹시 다르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런 암산 연습도 해보면 해볼수록 실력이 느니까요. 처음부터 집중해서 풀려고 노력하면요. 아마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곱셈 문제도 암산으로 몇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보세요. 97 곱하기 6. 97 곱하기 6. 자릿수부터 확인하고 100의 자리, 2명 주판에 100의 자리에 손을 딱 짚으세요. 그 다음 6의 99단 외워야 되겠죠? 6, 9, 5, 10, 4. 5, 4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6, 7에 4, 2. 4를 만들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또 4를 더하고 1의 자리에 2까지 만들면 어때요? 답은 582가 만들어졌죠? 자, 두 번째 문제는요. 82 곱하기 5예요. 손가락 역시 100의 자리에 손을 짚고 5의 99단 외워야 되겠죠? 앞에서부터 5, 8에 40. 4, 0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은 지금 10의 자리에 놓아야 돼요. 그리고 5, 2는 10.
10보다 그래도 네, 10보다 같거나 큰 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1, 0. 답은 410이 됐죠? 자,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는데 정말 답이 그렇게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측판에서 직접 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97 곱하기 6이었죠? 숫자 세 번째 자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놓고 6, 9는 5, 4 만들었었죠. 그리고 6, 7에 4, 2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답이 582가 나왔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답 확인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자리 100의 자리에 손을 짚고 5단, 9단 외웠었죠? 5, 8은 4, 0 손가락을 옮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 다음 5, 2는 1, 0 정말 답이 410이 나왔죠?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모두 곱셈 문제도 암산으로 다 풀 실력이 쌓인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죠? 먼저 네 자릿수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자릿수는 천이라고 읽는다고 했고요. 주판에서의 위치는 바로 100의 자리 앞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가 섞여 있는 덧셈과 뺄셈을 했었고요. 또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계산하는 것도 같이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어려운 곱셈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우리 친구들은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언제나 숙제인 것 알죠?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기 역시 숙제니까 꼭 지켜주시고요. 벌써 또 선생님 인사할 시간이 됐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안녕!